이 수소 관련 이슈로 인해서 또 유니크도 어제와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떤가요? 네, 유니크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했었죠. 장 초반에 19% 정도 상승을 했는데,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업이나 이런 또 여전히 좀 불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, 이런 수소 관련 된 부분들은 지금 되게 좋거든요.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 수혜도 지금 나타나주고 있고, 일단 현대차가 중장기 플랜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생긴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유니크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대우 부품이나 그다음에 지금 6% 오르고 있죠. 일진다이아 뭐 이런 종목들, 뭐 일진다이아는 오늘은 소폭 좀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거래일에 24% 올라갔고요. 뭐 뉴로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거래일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, 지금 보시면 그 상황에서도 유니크가 좀 대장주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, 최근에 뭔가 이슈가 된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게 2, 3일 이상 좀잘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. 뭐,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사회이사로 좀 했었던 그 종목도 이제 첫날에는 급등했지만 이제 뭐 연이어서 좀 주가 하락하는 그런 뭐 종목 크럼들도 나왔고요.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은 다 하루 이틀 가고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수소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엄청 많이 올랐죠. 이제 이틀 만에 거의 50%가 올랐는데,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물론 지금 상황은 기보유자의 영역이지만,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, 만약에 이렇게 잘 잡으셔가지고 만약에 주가의 급등을 타고 계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수소차 관련된 부분은 일단 최근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또 이제 한번 잠잠해질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주가의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. 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주가의 급등 나올 테니까, 요번에 수소차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